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철강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철강 수출도 물량 증가가 아닌 단가 인상에 따른 착시 효과여서 체감 경기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에서 조선과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강구조물 주조업체입니다. 연간 120억 원의 매출을 꾸준히 올려왔지만 2년 전부터 80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올 들어 철강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고 하나 2년 전부터 이 어려움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6월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철강공단의 생산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수출은 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증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전체 수출도 지난 2015년 4월 이후 26개월 만에 10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근간이 되는 철강 수출은 착시 효과가 큽니다. 물량이 증가했다고보다는 주로 가격 지표 회복에 기인했기 때문에 실제 생산이 늘지 않아서 고용이나 투자 쪽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경제 분야는 지표상으로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유통업체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드는 등 1년 전과 비교해 올 들어 계속 감소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를 엿볼 수 있는 건축 착공과 허가 면적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48%와 28% 격감했습니다. 경주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3,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줄었고 보문 관광단지의 숙박객 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석 달째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그 경제 부분별 회복도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올 하반기 철강 수요도 내수와 수출 모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역 경기 회복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